소비 불황 조짐으로 올해도 패션 업계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그룹사 지분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패션 업계 오너 일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주가 방어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에 반해 편법 승계라는 따가운 눈총도 나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패션 업계의 성장세가 둔화된 지난해 대형 패션사들은 오너 일가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주식회사 피에몬테는 한 해 동안 휠라홀딩스의 주식을 70여 차례에 걸쳐 사들였고 투입한 금액은 모두 1,886억 원에 달합니다. 피에몬테는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과 그의 장남 윤근창 휠라홀딩스 대표가 보유한 가족회사입니다. 김창수 FNF 회장의 가족회사인 FN코도 지주사 주식을 280억 원어치 매입했습니다. 구본걸 LF 회장의 장남 구성모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고려 DNL은 199억 원을 들여 LF 주식을 샀습니다. 이들 오너의 주식 매입이 최근 주가 약세에 따른 방어적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오너 일가가 비상장사를 활용해 그룹 지주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편법 승계를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승계해야 되는데 뭐 60%가 넘는 상속 증명서를 내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우리 개미 주주들이, 개인 주주들이 피해가 보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회사가 지주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일방적인 방식의 지분 증여 때보다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는 구조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됩니다. 또한 지주사 지분을 사들이는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지주사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게 유리한 구조여서 주가의 약세가 계속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많은 부침을 겪었던 주식시장. 올해 주식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